오늘 그냥 렌즈 꼈습니다. 편해서. 아니, 그러니까 방송을 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얼굴에 이렇게 막 개기름이 올라오는데 그 개기름 때문에 안경 그 코 잡고 있는 부분 있잖아. 그게 자꾸 쓱 내려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계속 안경 올리고 그래서 예. 오늘 좀 렌즈를 꼈습니다. 머리 좀 제때 자르자고. 알겠습니다. 머리 제때 자를게요. 이제 내일은 무조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세아가 예. 오늘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로 예, 둥지를 틀고 저 이사를 갔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여기 그 청라궁이 랄프랑 저랑 둘이서 이제 사는 예. 2인 체계로 바뀌었네요. 물론 뭐 세아가 업무적으로 뭐 이렇게 도와주거나 그런 건 없지만 예. 24일 날 그 집들이 하기로 했어요. 24일 날 세아 월급이라 그래 가지고 그동안 뭐 톡에 뭐라 그랬더라? 에버랑님 고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예. 예. 워드라이프 상표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롯데캐슬에서 23만원짜리 원룸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아 잠깐만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고 예 네네네 자 아 미안합니다. 아 저런 거를 예 비방용 그 코트 F세아님 1개월 예. 구독 감사합니다. 비방용 예 채팅을 쳤네요. 잊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사를 갔고 잠깐만 저 방에 있던 행거가 왜 저기 있어? 저거 행거 안 써서 그냥 가지가 말했어. 누구 마음대로? 예? 아니 누구 마음대로요? 예? 저거 쓰세요? 장난이에요 장난. 장난입니다 장난. 예. 예. 그래서 저 24일 날 예, 저 송년회 했던 그 멤버들이랑 해가지고 예.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집에 안 쓰는 물건들 싹 다 모아가지고 세아 방을 다시 창고처럼 이렇게 놓고 거기서 이제 당근 아이디 파가지고 사진 하나하나 다 찍어가지고 전부 중고로 다 싸게 좀 넘기고 별거 다 있어요. 방송 장비도 있고 뭐 운동 기구도 있고 뭐 모니터도 있고 뭐 스피커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 집에서 일단 안 쓰는 것들 싹 다 모아가지고 전부 팔아버리고 그러고 이제 세아방을 약간 플스방처럼 좀 꾸밀려고 해요. 예. 다른 기구 무슨 기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기구는 없습니다.
여기는 방 3개예요. 방 3개, 이제 화장실 2개. 예. 여기 거실보다 제 안방이 더 넓어요. 예. 이 집 구조가 되게 희한해. 안방이 제일 넓어. 세아방을 방송방으로 할 생각 없나요? 물어보시는데. 그건 너무 대공사가 될 것 같은데. 대공사가 될 것 같아. 세아방을 안방으로 쓰면은, 네. 아, 저기, 그 방송방으로 쓰면. 방음 문제도 있어서. 방음 문제도 있어서 맞아.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데가 제일 방음이 잘 되는 곳이라서. 굳이 뭐 방음 부스 뭐 이런 거 없어도 소리 아무리 질러도 예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가 거실이에요. 여기 거실 맞아요. 여기가 거실이고 예 안방이 진짜 되게 넓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실이 방음이 제일 잘 돼요. 예. 가장 그 다른 집이랑 이웃집이랑 가장 떨어진 곳이 지금 그 구조가 거실입니다. 예. 그 방송은 좀 넓은 데서 해야 좋아요. 사실 방음부스 때는 진짜 너무 좁았죠. 일평남짓 방음부스. 가로 2m, 세로 2m. 지금 거기서 그런 데서 방송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에어컨 하나 딱 달려있고 뭔가 아늑한 건 있긴 한데 좀 별로야. 뒤에 저거 레이저 모양으로 제가 이제 레이저 맞아요. 그거 생각하고 저렇게 꾸며놨는데 레이저랑은 1도 관련 없죠? 자, 아무튼 이제 뭐 수요일, 목요일, 이제 금요일째 또 일주일 보내는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그 시기인데 어떻게 또 계속 방송을 하고 있네요. 매일같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 위해서. 예,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약발방을 없애가지고 좀 반발도 심했고 또 아직도 오셔가지고 약발방 왜 안 하시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올린 그 뉴진스 민지 칼국수 영상도 뭐 너무 오랫동안 쉬었다가 영상도 자꾸 띄엄띄엄 올리고 그랬었는데 거의 뭐 활동을 열심히 못했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꾸준히 이렇게 방송도 하고 또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하면서 다시 예전과 같은 활력을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예전과 같은 활력을 찾아가려면 저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은 좀 이제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지켜보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뭐 열심히 한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을 때 이제는 뭔가 좀 다시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좀 구독 같은 것도 좀 해주시고. 시태우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지금 일단은 신뢰를 쌓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따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구독 같은 거라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죠. 네. 지금 사이다가 십태훈님한테, 1개월 구독권 선물해 주셨는데, 뭐 저런 것처럼 남한테 선물 받는 것보다도 본인이 이렇게, 구독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오늘은 먹방을 따로 안 할 거고요. 네. 오늘은 정말 그 뭐 간단하게 어제는 와플을 먹었는데 와플을 너무 그 살찌고 막 크림 듬뿍 들어있고 막 그래가지고 어제 너무 좀 탐욕스러운 먹방을 했는데 오늘은 좀 정말 소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경을 안 쓰니까 되게 좀 날카로워 보이네요, 눈이. 예. 눈이 좀 매섭다. 그죠? 안경이 약간 좀 그런 안 좋은 인상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눈이 무서워요. 제 눈이, 보니까 눈이 무섭네. 제 얼굴 잠깐 모니터링 했는데, 눈이 좀 무섭게 생겼네요. 뱀눈은 찢어진 눈을 뱀눈이라 그러는 거고요. 예. 코트 F 단단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안경 쓰면 그나마 인상이 좀 선해 보이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나 의자 좀 바꾸자. 의자 좀 바꿉시다. 아유, 이 의자가 방석도 꼬릴까요? 어, 아니 아니 방석 안 올려도 돼. 의자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걸 느꼈어요. 의자가 이렇게 살짝 누워있는 자세처럼 되는 그런 의자 말고 약간 불편함을 주는 의자가 사실은 몸에 좋은 의자인 것 같아요. 예. 그걸 느껴. 허리를 딱 이렇게 세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렇게 자세를 교정해주는 의자가 좋은 의자야. 어. 허리에 무리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집에서 이렇게 좀 밥 먹기 싫을 때 이렇게 좀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 왜 그 추어탕집이나 뭐 이렇게 뭐 탕집 가면은 카운터 앞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두부과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먹으면 좋은데. 크게 부담도 안 가고. 속에 뭐 안 좋은 것도 없고. 과자도 많이 먹으면 막 속 쓰리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건강한 그런 과자 좀 사다 놔야겠다, 집에다가. 누룽지는 너무 좀 시끄럽고 가루도 많이 튀니까. 예, 두부 과자가 괜찮죠. 그런 거 추천해 줄 만한 거 있어요? 구워 먹는 치즈도 괜찮긴 한데 구워야 되잖아. 주전부리, 맞아요. 주전부리를 좀 사다 놔야겠어요.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좀 방송하는 시간이 꽤나 길잖아요. 저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야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점심시간도 있으실 테고 그런데 저는 이제 앉아서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먹방이 사실 점심시간이긴 한데 예. 그때도 이제 먹방을 하면서도 뭐 시도 때도 없이 떠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뭐 식사하실 때 보통 식당에서 이렇게 한 손에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 예. 귀에다가 에어팟 껴놓고 그러고 뭐 식사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말없이 제가 뭐 먹을 때 말없이 먹어봐요. 예. 그러니까 사실 먹방도 식사 시간이라기보다 그것도 방송이야. 어떻게 보면은 계속 떠들어야 되니까. 아, 주전부리 괜찮은 거 없나? 저는 사실 주전부리 저 이번에 그 호두랑 아몬드 좀 사가지고 싸더라고. 1kg에 6,700원 막 이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호두가 이렇게 싸지? 1kg에 괜찮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그래가지고 먹는데 이거 주전부리처럼 먹으면 되겠다 하는데 그냥 아무런 그 양념도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하루에 한 줌 먹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 와플 시킨 것도 있어. 생크림에 찍어 먹으려고. 장어뼈 튀김 괜찮아요. 장어뼈 튀김을 팔아요? 와, 난 그거를 파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네. 장어뼈 튀김이요? 미스터리 이거 꺼야겠다. 이거 뭐 버튼 없어? 네, 뭐 단축키라서. 오케이. 그거 넣으셔도 돼요, 제가. 장어뼈 튀김. 이걸 파네요? 장어뼈 튀김을? 안하고 붕장어.
장어뼈 튀김 150g. 오, 비싼데? 150g에 9,900원이면 좀 비싼 거 아닌가? 비싸 비싸. 150g이면 어느 정도 하려나? 아니면 랄프를 시켜가지고 제비집을 좀 채취하라고요. 제비집 진짜 먹고 싶긴 하네요. 저번에 오슈에서 제비집 다뤘다가 아 진짜 저 무슨 맛인가 해가지고 궁금하긴 했는데. 근데 저것도 튀김이니까 사실 뭐 살찌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걸 많이 먹으면 입 까슬까슬한 게 너무 그 수분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입천장 가시 같은 거 박히거나 그럴 것 같은 느낌도 조금 있고, 또 날숨 쉴 때 그 특유의 장어 튀김, 뼈 튀김 그 뼈 냄새가 날 것 같아서 깔끔한 어떤 그런 느낌은 안 들어. 사실 주전부리 진짜 최고봉은 저는 그 오징어 같아요. 오징어. 예. 마른 오징어가 최고죠. 예. 요게 진짜 최고긴 해. 짭짤하니 그죠? 육포도 좀 많이 먹으면 속 쓰려요. 짜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제 얼굴 마주치는데 좀 무섭네요. 제가 무서워요. 제가 제 얼굴을 보는데. 안 되겠다. 안경 가지고 와라. 랄프야. 안경 껴야겠다. 흰색으로 가볼까요? 예. 모니터 이쪽에다가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아유, 무섭네요. 한화방송맨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인상이 날카로워. 보통 살찌면은 좀 둥글둥글하고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인상이 좀 날카로워서. 렌즈 빼죠. 이거지. 예. 이거지. 전 렌즈 넣을 때도 손에다 넣고 안 이렇게 보통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넣고 집게로 이렇게 잡아 가지고 딱 떨궈요. 그러니까 안경 안 쓰는 게 좀 빡세네요. 인상이 세서 계속 웃고 있지 않으면 뭔가 표정이 심드렁하고 좀 표독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 특히 무표정하고 있을 때. 어제는 미스테리 했었죠. 미스테리 준비한 것보다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더 재밌었어. 미스테리가 무섭죠, 그거 진짜. 곡선 같아서 무서워. 그 이야기가. 그래서 어제 올렸던 것 중에서 제일 저 풀 영상 중에서 잘 나온 거는 곡성 실사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건.
요것도 이제 썸네일을 어제 방송하다가 얼굴을 이런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예 썸네일 얼굴 표정 좀 바꿔줘라 이랬더니 제가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바로 찍어줬어요. 저거 썸네일 따로 작업한 거야. 방송 끝나고 이 표정 딱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랄프한테 줬더니 바로 눕기 따가지고 저렇게 작업해줬어요. 랄프가. 파묘가 다음 달에 개봉하죠? 예. 파묘도 한번 꼭 보러 가야겠어요, 저거는. 그리고 이제 85만 원을 입금했어요. 뭐냐? 여행 경비. 여행 경비 이제 그 가서 이제 따로 이제 한 50만 원 정도? 예. 그 엔화로 이렇게 바꿔서 갔다 와야 될 텐데 제가 이제 20 6일 날 후쿠오카를 가잖아요. 26일 날 가서 29일 날 돌아옵니다. 3박 4일 동안. 예. 그래서 여행 가고 비행기랑 숙소랑 그리고 호텔 조식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버스 이동할 때 버스도 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내려서 후쿠오카 공항에서 내려 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버스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그 버스비가 한뭐 5만 원인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거 또 자리가 없을 정도, 그딱두 자리 남았었는데 그것도 떨어져 있는 자리인데 거기 이렇게 타고 1시간 반 정도 가서 이제 숙소에 문어클린 6개월 도착해서 구독 감사합니다. 예, 그 료칸 있는 그 호텔로 가기로 했어요. 뭐다 괜찮게 한것 같은데 사실 전부 다 1임을 했거든요. 예, 전부 다 1임을 했고 또그 친구가 일본어를 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믿고 맡기는 느낌으로 너가 다 알아보고 너가 다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준비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띵을 해서 두당 85만 원씩 들여서 3박 4일 동안 다녀오는 그리고 이제 따로 한 50만 원 정도 엔화로 예 이렇게 좀 바꿔서 근데 저는 5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예, 5만 엔이 있어요. 남았어요. 저번에 일본 방송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 갔었는데, 그때 이제 100만 원 정도를 제가 엔화로 바꿨었잖아요. 만 엔으로. 그래서 그만엔 중에 한 5만 엔 쓰고, 동전 겁나 많이 남아있던 거, 그거 그때 그 일본에 있는 콧박이 그 친구한테 다 줘버리고, 그러고 이제 그 넘어왔죠. 그때 못 썼던 엔화가 아직 있어서, 전 5만 엔. 네, 그렇게 계속 가져가려고 합니다. 네. 근데 좀 그런 건 있어요. 그 보통 이제 여행을 간다, 여행 계획을 짠다, 특히 일본. 그러면은 적어도 한 달이나 두달 전부터 계획을 짜야 된다 그러다. 그래야 저가로 나온 항공권을 예, get 해서 예약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시간이 되게 빠듯해가지고 한 달도 안된 이제 한뭐한 3주 전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로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쳤거든요. 예약하고 이런 거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여행 준비를 짠 거죠. 그래가지고 조금 못마땅한 부분은 제가 저번에 일본에 그 내가 갔던 곳이 어디였지? 오사카. 오사카 갔을 때 아시아나 항공 이용해가지고 그 항공도 티어표가 있어요. TA 항공, 무슨 항공, 무슨 항공 있잖아요. 진에어 이런 거. 근데 역시나 이름 있는 좀 네임밸류 있는 그 항공권이 조금 더 비싸죠. 예. 그때 갔다 왔다 왕복 3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맞지? 너가 예약했으니까. 네, 거진 그렇게 들었던 것 한번 갈 같아요. 때 17만 원 정도 들지 않았나? 네, 10 얼마 들었던 편도에, 것 그지? 근데 이번에는 와 25만 원이에요. 그것도 완전 저가형 항공 그 승차감도 되게 안 좋고 시끄럽고 막 떨리기도 하고 특히 이륙할 때막 덜덜덜덜덜 떨리는 소리 막 나고 그런 좀 저가형 항공인데 왕복에 50만 원이에요. 좀 비싸죠.
예. 그거 외에 제외하면은, 물론 뭐 반띵하긴 했지만, 모든 여행을 반반으로. 이제 알겠죠?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를. 예. 사귀는 사이였으면은 내가 다 부담했겠죠.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 반띵했다라는 사실에서,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겠지. 예. 아니, 나한테 자꾸 뭐, 사귀는 사이냐고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예. 안 물어봤는데요. 뭘안 물어봐요. 저번에도 뭐, 누구랑 가냐고 계속 물어봐가지고. 예, 그냥 아는 동생이랑 간다. 친한 동생이랑 간다. 예. 여자냐, 남자냐.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 친한 동생이랑 간다 하면 알아먹을 줄 알았는데, 역시나 여자냐고 남자냐고 물어봐가지고, 여자라 그랬죠. 근데 저는 여자랑 가건 남자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 시간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빠 뭐, 일본 여행 한번 갔다 올래? 그래가지고, 그래, 좋지. 해가지고 사실 그때 얘기가 됐었던 거고, 원래 같았으면 한달반 정도? 한 12월 달 초에? 그때쯤에, 11월 중순? 말? 그쯤에 이렇게 여행 이제 계획을 짜고 그랬으면은 저기 했을 텐데 그 중간에 좀 싸웠어요. 한번 좀 싸우고 와가지고 쌩깠다가 다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좀 감정에 좀 그런 걸좀 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다시 뭐 여행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된 거죠. 형도 이제 성질 좀 죽여 그런데 그 친구랑 싸우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아직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딱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좀 약간 친구 같은 그런 사이에 오빠 동생인데 좀 서로 장난을 많이 치다 보니까 좀,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내가, 야, 너 내가 너무 가식적이야. 너는 좀 이렇게 그 가면을 좀 벗을 필요가 있어. 그리고 막, 이제 예능 프로그램 나올 때, 뭐, 연예인 얘기하고 그러다가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어떤 그 여자 연예인이 나왔는데, 그 여자 연예인 보고 내가, 야, 아줌마지. 이제 아줌마 아니냐? 저 여자 결혼해야 돼. 아줌마지. 야, 참 주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TV 보면서. 근데 그걸 가지고 괜히 막 발끈하면서. 아니, 저 정도면은 여자로서 되게 워너비 삶 아니냐고. 되게 사람들 좋아하고 또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막 얘기하냐고. 그랬다가 아니, 야, 아줌마를 아줌마라 그러지 뭐라 그러냐? 이제 나이 40이 넘었는데? 아줌마지! 이렇게 얘기했다가, 예, 네, 그래가지고 막 싸웠어. 왜 그래가지고 그 연예인한테 왜너 자아의탁하니? 네가 저 연예인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아줌마라 그랬어?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말 티격태격 하다가 싸우게 됐죠. 야, 너 진짜 가식적인 애야, 너는. 했더니 갑자기, 오빠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어? 뭘 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하면서 이렇게 싸운 거예요. 예.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싸웠다가 좀 다시 풀고 이제 되게 타이트하게 여행 계획을 짰죠. 예. 뭐그 친구가 다짠 거지만 만약에 가서 좀전 이제 유튜브도 찍을 거예요. 찍을 건데 만약에 가서 그 친구가 뭐좀 이상하게 어설프게 뭐 짰다. 어설프게 여행 그런 거 짜가지고 뭐 차질이 생기거나 나에게 불편함을 안겨준다. 그러면 이제 그때 지랄지랄 해야죠. 아니 랄프는 안 가요. 랄프 안 가고 얘 숙소 따로 잡았습니다. 예, 일단 뭐 성별은 달라. 둘이 성별이 다른데 이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반토막 딱 잘라가지고 100원 단위까지 이렇게 예, 딱 잘랐어.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 친구 같은 그런 관계죠. 그냥 오빠 동생이에요. 오빠 동생. 예, 그러니까는 전혀
전혀 그렇게 뭐 남녀 관계로 볼 필요가 없는 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먹는 것도 전부 다 그게 돼 있어서 뭐 따로 가서 뭐 사 먹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거기서 밥을 제가 안 살 거예요. 예, 그 아니 뭐 사줄 수 있죠. 이제 뭐 이제 열심히 알아보고 해가지고 했으니까 예, 이 여행의 어떤 그 계획은 그 친구가 짰으니까. 근데 사줄 수가 없는 구조야. 왜냐면은 뭐 라면집을 가건 어딜 가건 다 이렇게 그 자판기 같이 돼 있어요. 키오스크처럼. 근데 약간 아날로그식 키오스크죠. 예. 500엔 넣고 해가지고 뭐 1500엔짜리 뭐 뭘 먹는다. 라면을 먹는다. 1800엔짜리 라면을 먹는다. 그러면은 뭐 1000엔 넣고 500엔 두 개 넣고 해가지고 200엔 거슬러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약간 아날로그식 그 자판기처럼 돼 있기 때문에 예, 뭐 거기서 제가 뭐 지폐로 돼 있는 4,000엔을 넣고 네 거랑 내 거랑 해 이렇게 예, 안 하죠. 잘 하기 힘들. 따로 결제해야 돼. 그게 편해. 이 약 물고 안 사준다라고 하는 건 별로 내 이미지 안 좋으니까 밥 한 끼 정도는 제가 사겠죠. 예. 이 약 물고 안 사준다 이런 것보다는 좀 저 뭐 예. 그러니까 예. 오늘 뭐함? 오늘 뭐 하던 거 하겠죠. 오늘 또 뭐 하던 거 할 텐데 예. 하던 거 하면서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하다 보니까 방송을 이제 꾸준히 해야 뭐라도 생겨요. 그래서 방송하기 싫은 날 방송에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어제랑 완전 오늘이랑 좀 다르죠. 예, 좀 일찍 일어나기도 했고 잠을 좀 오래 잤어요. 예, 그래서 어제랑은 다르게 이렇게 말도 많이 자연스럽게 막 나오잖아요. 어제는 막 너무 불편했던 시간이었어요. 예, 정신 못 차리고 그래가지고 사실 유튜브 풀영상에 뭐 오프닝 때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잔잔바리 토크, 예, 뭐 이런 스몰 토크 이런 거 하는 게 전혀 안 올라갔죠. 예. 그 이제는 여러분들 사실 뭐 급을 나누고 한다는 게 되게 우스운 일 같아요. 메이저 BJ, 마이너 BJ, 누가 나를 메이저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그걸로 우쭐하고 그런 것도 좀 말이 안 되고. 나는 뭐 내가 메이저 BJ라고 막 우쭐거린 적도 없지만 이제는 분야라는 게 있잖아요. 뭐 실시간으로 방송하는데 뭐 30달이 뭐 40달이 이럴 수도 있는데 막상 이제 거기서 방송했던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유튜브는 계속 뷰수가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 뭐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 되게 무색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예, 뭐 메이저, 뭐 중고, 학고 이런 거 급 나누는 거는 좀 재방송에선 조금 자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예,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가지고 뭐 급 나누고 누가 비교하고 그러면 기분 안 좋잖아요. 예, 그런 거 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아 근데 집에 약간 좀 다 좀 식사류밖에 없네. 만두 최근에 이제 그 원래 제가 비비고 만두만 먹었었는데 XO 만두라고 엑소 만두라고 있더라고요. XO 만두 들어보셨어요? 요즘 아파트 엘베 그 광고판에도 막 자꾸 CF 나오고 하길래 저게 맛있나 해가지고 예
샀는데 이 만두는 당면이 없더라고요. 엑소 만두가. 원래 이제 만두 냉동 만두계 고트는 비비고잖아요. 근데 엑소 만두는 당면이 없다고 이렇게 엘베에서 CF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 저거 또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김태희가 또 선전하더라고. 그래서 김태희가 또 나오고 하길래 좀 보다가 아 저거 한번 주문해봐야겠다고 이번에 주문해서 먹어봤거든요. 어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 먹을만해요. 괜찮아. 어 냉동 만두 원래는 이제 고향 만두 많이 먹었었죠. 고향 만두. 근데 지금은 고향 만두는 쳐다도 안 보고 약간 살짝 프리미엄화 돼 있는 이 뭐 비비고나 엑소 요거 먹는데 어,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에 뭐 이거저거 먹을 거 좀 사다 놓고 그랬는데 어 최근에 이제 먹었던 것 중에서 어제 이제 랄프랑 처음으로 그거를 먹었어요. 제가 좀 핫딜을 겁나 많이 왜 이렇게 띡띡거리나? 아 이게 좀 보다 더 광각으로 돼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만. 응? 짜글이 얘기하셨어. 짜글이. 어제 이제 방종하고 랄프랑 같이 이렇게 밥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 집에 있는 것들 이렇게 해 먹고 아침에 또 시킬 때도 없기도 하고 워낙에나 그리고 사실 요즘 배달 음식들이 좀 되게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약간 창렬하다. 어 그리고 이제 한 끼 정도는 뭐 일주일에 한두 끼 정도는 배달 음식이 괜찮은 거지 매 끼니마다 배달 음식 그렇게 계속 먹으면은 어, 너무 돈도 아깝고 사실 뭐 그렇게 가격 대비 훌륭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배달 음식들이 제 기준에는 요즘 별로 없더라고요. 점점 뭔가 창렬화돼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좀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 괜찮은 거 없나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요거 괜찮더라고요. 예. 네. 지금은 핫딜이 끝난 지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좀 싸게 샀는데 요거 짜글이 냉동 짜글인데 오 이거 되게 훌륭하더라고요. 예. 네. 이거 진짜 괜찮더라고. 그래서 요거 그냥 속눈샘 치고 맛있다고 다들 막 칭찬이 자자하길래 어 짜글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이제 랄프랑 같이 방종하고 먹었습니다. 근데 정말 정말 괜찮았어요. 어 광고가 아니라 내가 내 돈 내 산이지. 어 괜찮아갖고 여러분들도 혹시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다 추천해주는 거고. 고기도 실하고 진짜 딱 이렇게 생겼어요. 고기도 실하고 예 와이프랑 같이 저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샀어요. 총 6팩인데 6팩 더 샀어. 어 그리고 오늘도 자고 일어나가지고 짜글이 먹고 맛있더라고. 배달음식급이에요. 어 그냥 저거 갖다 팔아도 될 정도. 저게 이제 하나에 뭐 3천 몇백 원 정도 할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천 몇백 원인데 저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공깃밥 포장해갖고 갖다 팔아야 될 것 같아. 만 몇천 원 받고 그 정도로 괜찮아. 어, 배달 음식이랑 크게 차이도 없고 괜찮더라. 그래서 저것도 사고 또 이제 요즘 게임도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맨날 핫딜만 이렇게 쳐다 이제 보고 있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저 되게 유명한 브랜드던데 그 쭈꾸미 하남 쭈꾸미라는 게 있어요. 하남 쭈꾸미. 네. 와 이거 뭐 별도 5점 만점에다가 되게
실하대. 쭈꾸미가. 하남 쭈꾸미라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저렴하게 뭐 몇천 원 더 저렴하게 이렇게 올라왔길래 어제 큰맘 먹고 하남 쭈꾸미를 10만 원어치 사버렸지 뭡니까. 예. 요거 요거. 예. 하남 쭈꾸미. 원래는 조금만 시켜보고 먹어보고 내 입맛에 맞으면은 이제 더 주문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번에 짜글이처럼. 근데 이거는 뭔가 그냥 리뷰도 엄청 많이 올라왔고 또 이제 그 리뷰에 영상 리뷰 올라온 거 보니까 쭈꾸미가 실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뭐 주변에 여러분들도 배달 음식점 이제 배민 같은 그런 배달 어플로 보시면 알겠지만 쭈꾸미가 되게 비싸요. 쭈꾸미 좀 이렇게 배부르게 좀 이렇게 먹으려고 치면은 그거 하나 시키려고 그러면은 막 4만원, 5만원인 때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한 끼에 쭈꾸미가 이렇게 비쌌나? 해가지고 쭈꾸미 한번 시키려면 맘 먹어야 돼. 그래서 좀 그런데? 했다가 요거 보니까는 진짜 괜찮대. 뭐 안 좋은 게 없어. 불어가 없나 봐. 그래가지고 요거 괜찮겠다 해가지고 500g짜리 10개 사버렸죠. 그렇게 하니까는 10만원이더라고요. 예. 네. 쭈꾸미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것도 이제 구매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조금 먹을 것들 많이 채워놨으니까 배달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주전부리가 부족해. 주전부리 먹어야 돼. 약간 배부를 때 밥 먹기는 조금 그렇고 약간 입 심심할 때 먹는 것들 그런 게 좀 필요해. 좀 그런 것들 좀 먹으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러면은 시간도 잘 가고 예 좋으니까. 네, 프링글스 같은 거는 간이 세고 저는 프링글스 안 먹어요. 왜냐면은 프링글스가 감자 함유량이 그냥 감자 맛을 입힌 밀가루 과자예요, 그게. 예. 네, 그거 완전 밀가루예요, 프링글스. 자극적이잖아. 예. 네, 프링글스 밀가루예요. 밀가루 덩어리야, 그냥. 예.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냥 감자맛 입힌 약간 좀 맛소금 같은 거 겁나 많이 함유돼 있고 저는 프링글스 자체도 너무 자극적이어서 프링글스 이렇게 그 생긴 게 말려 있잖아요. 이렇게 말려 있는데 그 안쪽 뒤집어 갖고 거기에다 혀를 대. 거기는 간이 안 돼 있거든요. 밖에 나와 있는 돌출 부위 말고 움푹 패어 있는 부분에다가 혀를 대면은 좀 덜 짜요. 예. 그냥 그렇게 먹어. 그 정도로 짜. 프링글스 위에만 간대 있고 안쪽은 간이 안 돼 있거든요. 아닌가? 그 반대구나. 그 반대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자칩은 그냥 포카칩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 포카칩이 고트지. 예. 진짜 생 감자잖아요. 근데 그 포카칩도 큰 봉지 하나 다 먹으면은 속이 막 그 좀 쓰리더라고. 바나나 말린 거 괜찮죠. 바나나 말린 것도 뭔가 되게 그 주전부리가 그 되게 괜찮아. 그거 약간 인간 사료식으로 해가지고 팔지 않아요? 바나나 말려놓은 거 그런 거 좋죠. 예. 레이즈가 감자칩 갑이라 그러는데 저 레이즈를 못 먹어봤어요. 비싸던데요, 레이즈? 그 저기 서양 감자칩 아니에요? 감자칩 고트라고 하는데 포카칩이 가장 감자칩 그냥 생 감자 아닌가요? 눈에 띄네 대용량 먹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그 주전부리로 집에다가 이렇게 좀 사다 놓고 하나씩 먹을 수 있는 게 좋은데, 저는 전에 꾸이맨을 좋아해갖고 막 꾸이맨 막 2만 원어치 사가지고 꾸이맨 이렇게 들어있는 거 있어요. 예, 그거 계속 주워 먹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부 과자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근데 그거 되게 신박했어요. 그 장어 뼈 그거 장어집 가면은 주는 장어 뼈 튀긴 거 그거를 이렇게 시중에서 인터넷에서 팔 줄은 몰랐네. 그러면 저는 저기를 좀 사볼게요. 장어뼈 그거 한 만원어치 한번 사서 집에 오면은 그거 한번 먹어볼게요. 예. 그거 좀 장바구니에 담아주고 장어뼈 튀김 한번 먹어보자. 저 150g에 만원이던데 장어뼈 튀김. 주전부리가 좀 필요해 방송할 때. 배안 고플 때는. 짱어댁 이게 괜찮겠네. 민물 장어 튀김, 장어 뼈 튀김 요런 거. 요거 괜찮고 고구마칩 맞아. 고구마칩 좋죠. 긴 거. 길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 고구마 칩 이렇게 파는 거 말고. 고구마 깡! 고구마 스틱. 요거 괜찮지. 자극적이지도 않고. 참 고구마 스틱. 야, 2.5kg 대용량을. 저렇게까진 필요 없고. 이게 뭐 얼마나 딱딱하다고 다들 젊으신데 이거 먹으면서 이빨 나간다고 그건 너무 호들갑 아니에요? 근들갑 그 자체지. 되게 얇게 해놔가지고 저 그냥 어금니로 씹으면은 가볍게 바스라지는 정도의 그 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되게 깡깡하다? 뭐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요? 오히려 장어 뼈 튀김이 더 그러겠다. 이런 거 괜찮겠다. 고구마 말랭이, 고구마 스틱이랑 장어뼈 튀김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예, 좀 사다 놓을게요. 집에 오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먹으면서 장어뼈 튀김 내가 좀 괜찮은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일단 먹어보고. 그리고 오늘 또 준비한 게임이 하나 있는데, 어제 방향을 잘 틀었어요. 예. 그 덴마크 군대 체험 게임이었나? 그거 보니까 3만 얼마짜리 게임인데, 게임이 진짜 그래픽도 그렇고, 너무 무슨 차르 그래픽에다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그런 퀄리티여가지고, 뭔가 결제해서 플레이하기가 빈정상하더라고. 이딴 게임이 3만 원? 그래가지고 방향 틀고, 신규 신작 이렇게 스팀 살펴보다가 걸렸던 게임이 어제 그 버튜버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요정이 당근 세비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 좀 괜찮았고 어제는 이제 하나 얻어 걸린 거고 오늘은 또 다른 게임을 준비를 해야죠. 저는 매일같이 게임을 좀 바꿔서 해야 돼. 예. 그래서 정말 시청자들도 너무 좋아하고 나도 하는 재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좀 꾸준히 해볼 만한 게임이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게임은 안 나와서 월월드도 그렇고 뭐 적당히 알아서 그렇게 하고 그게 있지. 저 오늘은 그 PC 리페어 샵이라는 그
게임이 또 있는데 이제 그거예요. 사실 이제 좀 야 그 좀 비하 직업 비하 발언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 게임에 나와 있는 행동 행위 자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니까. 예. 그죠? 어. 뭐냐면은 그 용팔이 체험 하는 게임이에요. 게임 이제 그 동네 컴퓨터 그 리페어샵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가 문의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 집에 방문해가지고 컴퓨터 고치는 척하면서 예 싸구려 부품 갖다가 이렇게 설치해주고 또 그 고객의 좋은 부품을 가지고 내가 매입해서 아 매입도 아니지 내가 그냥 교체해갖고 이제 우리 샵으로 가지고 와서 그거 이제 갖다 팔고 그러면서 이제 금전적인 이득을 좀 취하고 굉장히 좀 그런 게임이에요. 오늘 이제 캠 방송 다 마치고 이제 2부로 이제 또 종합 게임 하는 그 시간에는 요 게임을 할 것 같아요. 예, 요런 게임이고 컴퓨터 리페어 숍. 예. 요런 게임입니다. 약간 밑바닥의 삶 같은 그런 느낌이고 요 게임 제작사가 그 PC방 시뮬레이터를 제작했던 그 회사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한글화도 돼 있고요. 조금 고퀄이죠? 생각보다. 뭐 약간 좀 뭐 그런 그 디웹 뭐 도박 사이트 뭐 좀 그런 음지의 어떤 그런 뭐 문화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정확하게는 하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님 어제도 오셨죠? 고마워요. 예. 뭐 그래서 이렇게 그냥 트레일러만 봐서는 무슨 게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일단 이 게임이 오늘, 예, 오픈했다고 하니까 요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출시가 됐다고 하니까. 저거 해보고 또 별로면은 또 신규에서 그냥 찾다가 내 감대로 가는 거고. 예, 오늘 좀 그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예, 오늘도 역시 오슈는 이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풀영상을 이제 좀 풀영상 채널을 좀 키우려면은 결국은 이제 뭐 그런 게 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미스테리도 간간히 해드릴 텐데 재밌는 게 있어야 뭐 하지 않을까요? 재밌는 게 있어야 하는 거니까. 아 구운 계란 두 판 다 먹었네. 그치? 네. 아 저것도 시켜야 되는데. 뭐 좀 입이 좀 심심하긴 한데 이렇게 식사하기는 좀 그렇고 뭐 없나? 뭐 없을까? 컵라면 있고요. 아이 그 그런 거 말고 약간 요리 같은 거 말고 그 음식 말고 기성품을 드시고 싶다. 그럼 사 올게요 제가 편의점 같은데.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예.
술거리 뭐 젤리가 내 건, 뭐 초콜릿이 내 건 드시고 싶은 걸 말씀을 하세요. 지갑이니까 바로 뛰어서 안 되죠. 그래. 뭐 드시겠습니까? 쇼다리. 쇼다리. 어. 이제 적어갈게. 하나가 다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쇼다리. 쇼다리랑. 쇼다리. 쇼다리. 아몬드. 그 버터 아몬드 있잖아. 버터 아몬드요? 아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걸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이고 우리 또 하늘님 고맙습니다. 289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늘님. 감사합니다. 자 허니버터 아몬드 요거 있잖아. 요거 허니버터 어. 그리고 요플레. 요플레 어 일기 맛이 아니면 일반 플레인 아무거나 아무거나 끝인가요? 그리고 핫바 아니 그 저 뭐냐 페 블랙 아 그 페퍼 맛 닭가슴살 그거 맛있더라. 어 팔아요 그거? 어 그거 팔아. 아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 고추 맛 닭가슴살. 시유 같은 데서 파는 거 요거 요거 닭가슴살 블랙페퍼 할인 거 요거 맛있어. 하늘하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케이 없으면 큰 데 갔다 오고. 어 요거 맛있어. 하늘님 고맙습니다. 아 또 사이다가 또 구독권. 요 괜찮아. 아 피자 좋다. 아 피자 좋다. 좋은데 또 오려면 또 시간 걸리고 제가 뭐 먹어봤자 피자 뭐 두 조각 먹을 거예요. 예, 저 한 판씩 해도 한 판 못 먹어요. 진짜 배고프면 네 조각 먹고 예, 보통은 두세 조각. 예. 많이 안 먹는다니까 생각보다. 예, 사실 빵이 좋긴 한데 빵이 괜찮은데 어 갓 구운 빵 개맛있지. 파파존스 비싸잖아요. 아니 피자 한 판에 막 3만 몇천 원씩 하는 거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 아직까지도 너무 뭐 경쟁할 수 있는 업체들은 진짜 경쟁 업체들이 많아졌는데 피자가 피자 그 저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코트 F퍼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 과정 있잖아 피자 도우가 있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또 그 위에다가 토핑 깔고 뭐 그런 인건비 그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어 쉽게 볼 건 아니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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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정작 그거를 파는 사람들은 크게 남겨 먹는 게 없는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개꿀인 거는 사실 물장사죠. 물장사라는 게 뭐겠어요? 술장사 그리고 커피 예 얘네들이 진짜 많이 남기는 거긴 하더라고. 마진 많이 남죠. 그래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카페들 많이 차리잖아요. 예. 뭘 안다고 많이 남긴대. 그런데 제가 좀 경솔했나 봅니다. 예. 많이 못 남겨 먹나 봐요. 예.
미안합니다. 예, 잘 모르고 또 해보지도 않고 많이 남겨 먹는다 이런 식으로 또 경솔하게 얘기했네요. 미안합니다. 빠른 사과. 빠른 사과. 아, 사실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사과를 해야 돼. 이렇게 발끈하는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좀 있어. 그래서 빠른 사과를 하는 게 좋아. 방송 자주 켜서 좋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음 주도 월요일 화요일만 쉬고 조금 규칙적으로 예, 어떤 룰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겠어요. 처음에는 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규칙을 내 스스로 만든 그 규칙을 계속 깨면서 몇 달을 지내니까 그 배덕감에 젖어가지고 첫 달은 내가 한 1년 쉬자! 막 이런 느낌으로 그냥 막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한 3, 4개월 되니까 약간 또 이제 연초가 이제 다가오고 한 해가 또 가고 그러니까, 아, 이제 그만 쉬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마음을 다잡았죠? 어떤 계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사람이 길게 질리도록 놀 수 있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3개월 놀았으면 많이 논 거고 3개월 이상은 못 놀겠어. 예, 잘 쉬었고 또 쉬면서 제가 좀 이제 달라진 부분도 좀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동안 이제 해오던 거를 계속 이어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 입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깎였죠. 사실 뭐 지금 이렇게 그냥 소통하고 얘기하는 순간에도 뭐 체감상 제가 좀 한창 열심히 하고 막 그러던 6월, 7월, 8월 6월, 7월, 4월, 5월, 6월 이런 때는 1, 2분기 시절에는 그냥 조용 그냥 이렇게 방송 켜놓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때도 체감상 한 뭐 1,400명, 1,600명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거에 거의 뭐 반토막이 돼버렸으니까 상당히 좀 손해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다시 또 계속 얼굴 비추고 있고 또 꾸준히 키고 하다 보면은 많은 이제 유동 인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취향에 좀 맞거나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또 보게 되는 거고 또 이제 같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내적 친밀감도 좀 쌓이고 또 약간 관성처럼 들어오게 되는 예 관성처럼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또 고정 시청자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저하기 나름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좀 블랙했던 사람들 풀 생각도 없고 그냥 저는 이제 좀 그런 그 편견이 있어. 사람에 대한 편견. 사람 쉽게 안 바뀌고 바뀌려면은 뭔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그 계기가 필요해. 근데 남한테 막말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쉽게 바뀌진 않아. 그래서 한번 그랬던 사람들은 계속 그럴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 남한테 너무 막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막 법적으로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나 이런 걸로 한번 그 인생에 크나큰 어떤 그 시기 그 좀 그런 게 필요해.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시기가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이 생각을 바꿔먹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단순한 깨달음으로는 사람이 바뀌진 않아요. 잠깐일 뿐이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되게 자극적인 생활을 해요. 일상생활을. 되게 자극적이고 도파민 그냥 항상 도파민에 절어 살다가
그래서 이제 좀 전두엽이 좀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 어떨 때 갑자기 뭐 그러니까 집중력을 다 뺏기잖아. 요즘 삶이 다 그렇잖아. 쇼츠 같은 거 잠깐 보고 잠깐만 봐야지 했다가 막 몇 시간 지나버려서 잠도 못 자고 뭔가 그렇게 흐트러져 버리는 그렇게 절제 없는 그런 생활만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막 동기부여 영상을 보거나 뭐 동기부여 뭐 이런 뭔가 나한테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거 일시적인 잠깐의 어떤 그런 깨달음 예 누가 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공감이 가고 그래가지고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잠깐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다시 회귀할 확률이 높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뭐 나한테 말 그러니까 뭔가 방송 나한테 그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뭔가 방송 내에 어떤 그런 룰을 어겨서 저한테 이렇게 좀 내 처진 저한테 이렇게 좀 그 아웃당한 사람들은 다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어떤 성숙해지는 시간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풀어놓는 거는 결국 예,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블랙했던 사람들 풀고 그런 거는 예, 다시 별로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머물 수 있게 했던 큰 어떤 작용을 했던 게 사실 토템 같은 게 이제 그 음지 토템 같은 느낌의 그게 이제 약발방이었죠. 뭐 유쾌하고 남 다 좋아할 다 좋아하고 찌뿌려지지 않는 그런 날도 있는데 10번 약발방 하면은 그 중에서 한두 번 정도나 모두가 좀 이렇게 다 재밌어 할 만한 그런 모두가 유쾌한 그런 장면이 나올 때가 이제 10번 중에 한두 번이고 나머지는 언제나 비난, 비방, 비하, 뭐 갈등, 그런 걸로만 이렇게 좀 도파민을 채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안 좋다. 뭐 내가 말 잘하고 말 세게 하고 좀 막 사람 잘 꼬집고 사람 약점 잘 파고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깎아내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뭔가 좀 만족스럽고 이게 자체가 약간 너무 폭력적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시대의 그 메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내가 들었고 어느 날 이제 내가 방송했던 거를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는 제 계정은 다른 계정이에요. 예. 풀영상 하이라이트 채널 두 개 계정은 관리자만 들어가는 계정이고 제가 유튜브를 따로 이제 사용자로 즐기는 계정이 따로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내가 내 채널 자체를 구독을 해놨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떠가지고 그냥 자동재생으로 해가지고 내 모습을 딱 봤는데 안방에서 누워가지고 큰 TV로 내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막 욕을 너무 많이 하고 좀 내 스스로가 나를 볼 때 좀 인상이 찌푸려지더라. 그때 좀 한참 쉬고 있을 때고 그랬는데 아 이게 진짜 좀 바뀌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약발방 안 하겠다고 했던 것도 좀 있고 그 이후로 전혀 안 들어갔죠. 예. 근데 뭐 1년에 한 번쯤은 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근데 이제 좀 그걸로 재미를 많이 느끼고 했던 사람들은 극재미가 나올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약발방을 매일같이 하다가도 어떤 날은 진짜 극재미가 나와. 나 스스로도 막 하면서 막 이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웃음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날 이제 저도 뿌듯하고 재밌긴 한데 이제 그런 날에 이제 그거 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예, 그런 극재미가 나오려면 결국은 토크홈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저는 이제 별로 하고 싶지가 않네요.
안타깝죠? 이런 결정이. 근데 이제 제가 방송도 좀 더 오래 하고 그러려면 이런 좀 리빌딩이 필요합니다. 오래 해오기도 오래 해왔고. 예. 그 랄프 왔네요. 어. 저거 온 거 먹고. 솔방만 쭉 하실 생각이냐고. 예. 예.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혼자서 이렇게 시청자들이랑 이제 그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내 길이고, 그게 내가 제일 괜찮은, 내가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러니까 뭔가 남과 엮인다는 것은, 이제, 뭐,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일이야. 누군가와 이제 엮이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혼자 방송하는 게 좋다. 응? 뭐 있어? 뭐 갖고 왔어? 가끔 사온 거 갖고 와봐봐. 형님 말씀하신 거 다 사왔어요. 그러니까 갖고 와봐. 보고 고를게. 눈으로 봐야 고를 거 아니야. 네. 전혀 조심하시고. 자, 버터 아몬드, 쇼다리. 요플레도 있어. 저기. 그리고 이거 하나에 4,500원이에요. 블랙페퍼. 어? 이거 하나에 4,500원이야? 네, 근데 2 플러스 1이라서 하나에 3,000원 꼴입니다. 와, 비싸네. 너무 비싸가지고. 하나만 더 올라다가. 야, 너무 비싸다. 오케이, 오케이. 저 그러면은, 전 닭가슴살 먹겠습니다. 요거 맛있어요. 제가 운동한 사람 아닌데, 언제 한번 이거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몇 개 할까요? 두 개? 닭가슴살 하나, 쇼다리 하나. 예. 한 14,000원어치 될 것 같은데? 합치면은 2만 원? 21,000원. 아, 치킨 시켜 먹을 거야. 아이, 치킨 시켜 먹을 걸. 예. 네. 저거 그 조리 저 돼 있는 저 아몬드가 진짜 비싸긴 하죠. 예, 양념 돼 있는 아몬드 좀 비쌉니다. 샐러드 파스타 같은 거 한번 드셔보세요. 밤에 배고플 때. 아, 좋죠. 제가 좋아하는 게 그 저 아보카도 들어가 있고 그 곡물, 예, 곡물 뭐 귤이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 그거 보고 뭐라 그러더라? 그거 보고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예, 뭐라 그러죠? 여자분들 많이 아실 텐데 이거 뭔지. 포케 맞아. 포케 좋더라. 연어 뭐 아보카도 포케. 포케 괜찮더라. 포케도 비싸요, 근데. 다 건강에 좋은 것들만 그냥 다 때려 넣어가지고, 이 포케는 정말 매 끼니 포케 먹으면 내가 봤을 때 살 안 빠질래 안 빠질 수가 없어. 좋은 영양소 다 들어있지. 자극적인 거 없지. 몸에 좋은 영양소들 골고루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포케는 정말 이게 보양식이지. 그러니까 이런 포케에다가요 닭가슴살이랑 뭐 이렇게 뭐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그냥 완벽한 영양식 아닐까요?
비싸요. 근데 저거 뭐 새우 깐 거, 자숙새우 저거 깐 거, 새우 넣은 포케 하면은 막 16,000원 막 이렇게 올라가 버려. 가격이 사악해. 예. 요즘 여성 호르몬 왜 이렇게 나오세요? 떡볶이에 와플에 포케까지 10개의 음식만 골라서 드시네요. 이게 아니라 이제 건강을 좀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예. 제 나이쯤 되면 건강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 페퍼 닭가슴살 진짜 화면으로 보면은 예. 어 맛있다 이거. 야, 진짜 블랙페퍼 닭가슴살 이거는 상 줘야 돼. 진짜 맛있긴 해. 개부드러워요. 근데 이렇게 부드러운 이유가 뭐냐, 염지를 되게 빡세게 했어. 이거거든요. 네. 이렇게 생겼어. 아, 염지가 아니라 스팀 공법이에요? 미쳤다. 닭가슴살 이렇게 부드럽게 세상 맛있게 만들다니. 수비드 진짜 부드러워. 통후추가 닭가슴살 다 박혀 있어가지고 개맛있음. 할인 거 먹어보세요. 맛있다니까. 할인은 진짜 믿음의 기업이야. 개맛있어. 아. 야, 닭가슴살 하나만 더 해줘라 랄프야. 너무 맛있다 이거. 멈출 수가 없다. 배고프면 8개 때릴 것 같은데. 아니 닭가슴살 왜 이렇게 맛있냐. 가볍게 그냥. 아니야. 하나만. 먹어봐야 안다니까. 운동한 사람도 아니고 뭔 닭가슴살 먹고 저렇게 좋아하냐. 가성비도 별로 없구만. 아니 무슨 닭가슴살 하나에 3,000원이 말이 되냐. 간식으로 딱이야 딱. 네이버 쇼핑에서 개당 1,800원에 팔아요? 와 이건 편의점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난 이거를 하나에 3,000원 가격에 먹은 거야?
이거 괜찮네. 2 플러스 1이더라고. 시그니엘에서 계란 후라이 먹었다고 생각하라고. 그거 계란 후라이, 아 계란 후라이가 아니라 구운 계란 두 개에 1,800원이래. 구운 계란 하나에 1,000원. 진짜로 요즘 그런다니까 가격이. 어이가 없어. 반숙란 두 개 2,200원. 그러니까 얼마 받아야 내 기준에 맞냐고? 구운 계란 하나에 500원. 그게 맞지. 해서 드세요. 아니요, 인터넷에서 사서 먹을 건데요. 감동란이 요즘 2,300원이야? 미쳤다, 미쳤어. 쳐돌았다, 쳐돌았어. 골 때리네. 아이키 뭐지? 형님 오랜만에 순치에서 시청료 납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형 자취년인 고맙습니다. 간식 너무 좋다. 저 근데 하림 이거 닭가슴살 블랙페퍼 닭가슴살 한 박스 살까요 그냥? 이상형 자취년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요거 한 박스 사버릴까? 미쳤다. 미쳤어. 와. 이게 진짜 수비드가 사기긴 하다. 안에 스팅공법이라 그 수비드인데 그 수분을 계속 쐬줘갖고 이 안에 이게 그 부드럽게 만들어줘 고기를. 엄청 부드럽네. 닭가슴살 같지가 않아. 쿠팡에서 그런 거 샐러드 채소들 이렇게 한 팩 들어있는 거 그런 거 사고 집에다가 이제 뭐 소스 발사믹이나 뭐 그런 소스들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또 호두 있고 하니까 호두도 조금 곁들이고 뭐 집에 통곡물 밥 있으니까 그거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자체가 이제 닭가슴살 포케가 되겠네. 응? 그렇게는 안 해먹죠. 누가 해주는 거 아니면? 연육제를 인젝션으로 싸가지고 부드럽다고 대기업다기. 그니까요. 하림이 미쳤어. 하림이 말도 안 된다. 보일러 꺼라 랄프야. 발바닥이 좀 살짝 뜨거워질라 그런다. 보일러 안 켰어요. 어? 킨 적이 없어요. 보일러 안 켰어? 네. 안 켰는데 이렇게 방바닥이 뜨겁냐? 보일러 안 켜져 있어요. 물 좀 줄까요?
살짝만. 맛있다 이거 여러분들. 안 먹으면 사람들 절대 모르지. 닭가슴살 저렇게 맛있게 먹는 거는 보기 좋긴 한데 내 입에도 맛있을까? 맛있다니까. 이건 쇼다리. 쇼다리도 가격 엄청 올랐죠? 요거 하나에 막 2,000원, 3,000원 할 텐데.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을 만한 닭가슴살은 아닌 것 같아. 이 블랙페퍼는. 왜냐하면 짜. 겁내 짜. 부드럽게 만드는 대신에 짜야 돼. 운동하시는 분들이 먹는 닭가슴살은 그냥 정말 생 그 닭가슴살을 사가지고 냉동된 거 그거 꺼내갖고 녹혀가지고 후라이팬에다가 수분 다 날려가면서 뭐 이거저거 넣어가지고 야채랑 이거저거 해가지고 막 먹는데 와 곤욕스럽지. 그 닭똥 냄새 나고. 오히려 운동하면 나트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운동할 때 먹어도 괜찮은 거라고? 아 진짜요? 당이랑 뭐 이런 거 정제 뭐 탄수화물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되나 보네. 오케이. 근데 저는 운동 안 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좀 간식을 먹고 내일은 제가 좀 방송하기 전에 좀 참고 있다가 방송 켜가지고 먹방을 할게요. 내일은 내일은 통연어를 먹어버릴까? 통연어? 연어도 몸에 좋잖아. 연어 이렇게 긴 거 있잖아. 필렛이라 그러나? 그거 이렇게 연어 긴 거 두꺼운 거 하나 놓고 그 위에다가 저 레몬 좀 쓱 뿌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타르타르 소스 그리고 그 뭐라 그러지? 강낭콩 같이 생긴 거? 짠 거 약간? 이름 있던데 따로 그거 이렇게 쫙 늘어뜨려 놓고 그냥 칼로 쓸어갖고 그냥 통으로 이렇게 먹는 거야. 곰처럼. 내일 그걸 먹어야겠다 여러분들. 내일 그걸 먹어야겠다. 케이퍼 케이퍼 타르타르 소스 위에다 쫙 뿌리고 그 위에다 케이퍼 올려놓고 올리브오일 살짝 떨어뜨리고. 집에 또 그 올리브오일 그거 있거든요. 예전에 농노 형님이 주신 거. 그거 해가지고 그냥 통으로 이렇게 쓸어갖고 먹으면 맛있겠다. 어? 내일 통연어를 좀 공수해야라. 올리브유, 타르타르 소스, 레몬즙, 케이퍼. 개맛있겠다. 내일은 그렇게 해가지고 먹방을 하죠. 오늘은 이렇게 좀 대충 이렇게 간식 먹었으니까. 코스트코는 근데 그 회원제로 운영하는 곳 아니에요? 가끔씩 코스트코에서 꼭 사야 되는 것들 해가지고 막 쇼츠 같은 거로 나오던데.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뭐 이런 것처럼 그죠?
아, 근데 매번 그렇게 나가서 먹방 할 것들 막 그 요리들 막 공수해 오는 거 그 자체가 너무나도 노동이야. 그냥 내일은 마트, 가까운 마트 가서 롯데마트 같은 데 가서 통연어 하나만 구해 오면 돼. 2kg를 어떻게 먹니? 1kg면 되지. 손으로 잡아 뜯으실 거죠? 아니, 아이. 랄프가 이해를 좀 못한다. 손으로 잡아 뜯어야 그게. 그 너나 손으로 뜯어 먹고 내가 뭐 밥굽남 아저씨도 아니고 내가 그걸 어떻게 먹어, 랄프야. 어? 나는 컴퓨터 앞에서 먹는데 컴퓨터 앞에 뭐 하나 맨날 물티슈 뜯어가지고 맨날 그 책상 위에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있으면 맨날 이렇게 훔치면서 닦는 사람인데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 흘리고 먹을 텐데 딱 설명해 줄게. 검은 접시 있지 우리 집에. 어? 네. 어제 그 와플 먹었던 그 접시. 네. 연어가 있어. 연어가 이런 느낌으로 있을 거 아니야. 아, 들어봐. 그 위에다가 타르타르 소스 일자로 쫙 뿌려. 아, 그 전에 올리브오일로 살짝 적셔. 올리브오일로 확 적셔 놓고 그 위에 타르타르 소스 넉넉하게 놓고 케이퍼 위에다가 케이퍼 막 놓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칼로 이거 쓸어서 먹으면 난 내일 그렇게 먹으려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어, 머릿속으로 그려졌어. 그렇게 먹지 않나 보통? 화장실 갔다 와서 오셔 할게요. 카페 좀 보고. 그리고 이제 날 잡아서 요즘 발라드 좀 이렇게 연습할 만한 거? 그런 거 좀 뽑아 놓는 거, 리스트 뽑아 놓는 거 괜찮은 것 같아. 많이는 내가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고 예전처럼 예전에는 내가 일주일에 노래 10곡씩 외웠어요. 팝송까지 포함해갖고 한창 이제 막 정말 그 가수의 꿈 키우고 막 그럴 때는 텍스트장에다가 이렇게 썼어. 텍스트장에다가 1번 뭐 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막 해놓고 그러고 이제 다섯 곡은 팝송 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습 막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도저히 그렇게까지 막 노래 연습하는 거 자체를 그때 막 즐겁기도 하고 재밌어서 또 공부하는 것 같아서 꼭 내가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뭔가 공부한다는 느낌이 들었었어.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열정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달에 한 곡 정도 연습하는 거? 한 달에 한 곡 정도 연습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좀 괜찮은 발라드 하나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습하고 연습하고 하면 한 달에 노래 하나씩 하면은 좀 조금씩은 그래도 쌓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언제 한번 발라드 시장을 한번 같이 돌아봅시다. 그래서 내 목소리랑 잘 어울리고 내가 좀 관심 있고 약간 좀 그런 노래 좀 찾아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화장실도 좀 갔다 올게요. 이거 좀 치워라. 장실 갔다 와서 컨텐츠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잠깐 앉아 있어라.